사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건강한 식이요법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체중 감량 중인 경우 특히 더 그렇다. 매일 빵을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고 대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빵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있을까? 그렇다. 조금만 먹는 것은 그렇게 해롭지 않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모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빵을 먹는 것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아보자. 빵의 낮은 영양가 빵, 특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흰빵은 결코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다. 정제 과정에서 밀기울과 밀배아가 제거되면서 영양분이 손실된다. 전분 함량이 높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함량은 낮아진다. 소화와 대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빵 같은 밀가루 음식은 가장 최악의 음식 중 하나이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걱정되는 점은 나트륨의 77% 이상을 가공식품에서 섭취하고 빵도 그중 하나라는 점이다. 정제식품에는 인산염과 중탄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체액저류와 동맥성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흰빵은 1kg당 최대 19mg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 250g 빵 한 개에 4.7mg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성인 한 명이 섭취해도 되는 소금량은 5mg이다. 당지수, GI가 높다. 흰빵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당 수치만 반짝 증가시킨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흰 설탕이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수 있다. 4. 도당 수치를 증가시키고 췌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 같은 대사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과체중이 되게 한다. 글루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빵의 밀에는 글루텐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단백질 혼합물은 음식 발효를 촉진시켜 빵을 더 쫀득하고 부드럽게 더 맛있게 만든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소화 시스템이 글루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예민하다는 데 있다. 글루텐 불내증이나 셀리악병은 복통, 설사, 위, 식도 역류민염증을 유발한다. 빵 섭취를 줄이는 방법. 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겨 먹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빵을 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위험 요소를 감안했을 때에는 빵을 최소한만 먹는 것이 좋다. 빵 종류를 바꾸기. 슈퍼에서 건강한 빵이라고 판매되고 있는 것도 적당량 먹지 않으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빵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탄수화물 식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정제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요리법이 많다. 채소로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콜리플라워 반죽으로 피자 반죽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10.0% 통곡물 빵 먹기. 통곡물로 만든 빵에는 흰빵보다 더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가격은 보통 좀 비싸긴 하지만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의야. 자, 100% 통곡물빵은 없다. 라벨을 확인해 정제 밀가루가 얼마만큼 함유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빵 바구니 주의하게. 레스토랑에 가면 식사할 때 빵이 담긴 바구니가 나온다. 빵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 빵 바구니를 웨이터에게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빵을 얼마나 자주 먹는가? 어떤 빵을 먹는가? 빵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제 알았을 테니 빵 대신 더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보자.